그리고 앞서서도 뭐 오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암 밥상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정보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영양 팀장님과 함께 그 오해들 또 진실들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 중에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고 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돌리면은 싱겁게 먹되 무조건 하고 식욕을 감소할 정도의 싱겁게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별화되고 환자분이 적절하게 식욕을 정진시킬 수 있는 정도로 하시는데 적절하게 간을 해서 드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흰살은 전혀 넣지 않은 순수한 잡곡밥을 먹어야 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잡곡에는 아무래도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가 좀 더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 경우일수록 또 치아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서 준비해서 하시고요. 반찬은 골고루 이렇게 육류라든가 채소를 골고루 갖춰주시면서 섬유소가 많은 거지만 잡곡은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잘 섞어서 양도 적절하게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함께 콩에 좋은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단백질의 거부는 맞습니다만 이 또한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콩의 껍질 부분에.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은 개별화해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농도의 콩이나 콩가루 같이 농축된 형태의 콩 보충제 섭취는 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항상 모든 음식에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고농도로 하게 되면은 또 한쪽에 치중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골고루 찾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환자들이 또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또 가족분들이 많이 권장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다 영양 성분이 일반적인 식품에 비해서는 좋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어떤 그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손 세척부터 조리할 때 깨끗하게 하시고 항상 머리 수건에 쓰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생적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유기농 식품보다는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채소와 과일은 갈아서 먹는 게 좋으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돌리면은 생채색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이 위생적으로 세척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기호도라든가 또 이렇게 치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숙채로 삶아서 드신다든가 그리고 과일도 바로 드시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주스가 좋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성분들이 파괴가 되거나 소실이 되기 때문에 되돌리면은 생과일이나 생채소로 드시는 걸 더 좋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껍질도 같이 드시는 게 네,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성 암환자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깨끗이 세척을 해서 갈아서 드신다든가 이런 것도 권장하고 있고 앞서서 그 붉은 고기도 섭취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육류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암세포를 오히려 활성화시킨다? 키울 수 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거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분으로 해서 드시는데 그릇 종류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좋은 거번이 되기 때문에 육류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제한하는 음식에 대해서만 좀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한하시면 좋겠습니다.